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7년 5월 27일 현재 시간 이제 계속적으로 이거 두 번째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. 이곳의 터널은 약간 오르막이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. 그래서 좀 페달을 밟아 주셔야 되고요. 그 위쪽에는 이제 두 번째 터널 음악도 나오기 때문에 아마 음악을 나오면서 듣는 그런 모습들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. 아까하고는 또 틀리게 환상적인 음악도 있고 또 그림도 이와 같이 역동적으로 나와서 매우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발은 조금 힘들지만 나름대로 또 그런 모습들도 같고요. 또 좋은 추억들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레일바이크 중간중간에 각 지역들을 보면 이런 묘미들이 조금씩 있습니다. 그래서 다소 질린 듯하고 약간 어두운 이런 그 동굴 속 안의 느낌을 이런 식으로 잘 표현을 해서 사람들이 주위 환기도 좀 시키고 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면서 레일바이크를 즐길 수 있도록 해놓은 것 같습니다. 지금 이제 고속도로들도 민자고속도로들도 보면 이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런 좋은 모습들이 앞으로 또 이런 주변 관광지를 개발하는 아이템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쉽게 생각도 해봅니다. 다소 힘든 구간을 주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내부의 어떤 인위적인 공간으로서 사람들의 마음을 좀 고요하게 만들고 또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다리는 조금 힘듭니다. 오르막길이 구간이라서 그쪽에서 힘차게 좀 페달을 밟아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만 좀 개선을 하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 코스는 또 바닥에 같이 암벽을 형상화 해가지고 그 암벽 사이에 불빛을 나오는 부분을 했고요. 여기는 지금 벽화 터널을 한 모습입니다. 근데 이 터널을 보면 사실 일제시대에 건설을 했던 터널들인지 몰라도 지금의 방식하고 터널 그 공사 방식은 마우 차이가 있습니다. 하나하나 그 침목들 같은 목재를 쌓아서 담벽을 만들고 또한 둥근 원형의 터널 구조를 만들었다는 부분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제외하면 현대식 터널과 뭐 커다란 차이도 없고 실제 오늘 했던 곳이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약 한 520m 정도 되나 이 터널이 그 터널의 이제 거의 끝부분에 보고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환한 광명이 비치면서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. 조금 힘들지만 힘차게 다 밟아가지고 마지막 터널을 나오면서 나가는 모습을 한 번 더 촬영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조금 다리가 힘들고 숨도 좀 가쁘지만 이제 거의 이 부분을 나와서 쭉 들어가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들도 이제 두 번째 터널까지 다 통과를 했습니다. 그 아우라지 저기 열향역까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갈 수 있는 시간도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지금 이제 저쪽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아까 송촌에서 왔던 그 다리입니다. 저희가 사진을 찍었던 곳이라서 이제 바로 뭐 한 3,400m만 내려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오늘 여기 탐방을 한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